중머리가 12박이지요. 근데 우리 12박 너무 길어. 저기 뭐야 저의 어렸을 적 친구가 있어요. 동창이 피아노도 잘 치고 곧잘 쳐요. 근데 절더러 저 판소리나 이런 거에도 장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박자가 있는 거니? 규칙적인 박자가 있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패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랬던 게 그 애는 저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소리를 할 때 제 동생하고 저는 짝지를 해서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북을 치면 제가 소리를 연습하고 제 동생이 소리를 하면 제가 북을 연습하고 걔는 친구라서 그걸 늘 봤어요. 그럼 이 북이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북을 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북을 치는 것은 곧 이게 리듬 악기고 이게 박자였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길었던 거예요. 12박이니까 덩궁 딱궁 딱딱궁궁 첫궁궁 12박이니까 길은 거야. 그러니까 걔는 서양 음악을 하니까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길어야 8분의 6박자 8분의 6박자라고 해봐야 결국은 3박자를 반복한 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짧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니까 자기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는 최근에 이제 그거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다 치지만 나 60이 다 됐는데 묻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누야 그냥 숨이 막 퍽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길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새는 체보를 할 때 저기 뭐야 저기 나누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4분의 3박자를 4개로 나누어서 해요. 대개는 요렇게 4분의 3박자씩 끊어가지고 4개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박자씩 끊으면 이게 4개가 나와. 12개니까 4분음표 12개잖아. 그러면 3개씩 끊으면 영락없이 4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4분의 3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3분의 3박자가 아니지. 한 장단 12박인데. 그렇지만은 편리상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4분의 4박자 3개도 돼. 4분의 4박자로 끊으면 당연히 3개지. 왜냐면 4박을 끊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돼. 밑에 분모는 그 저기 음의 길이를 말해요. 그리고 위에는 개수를 말해. 그 음표의 개수를.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다 하면은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네 개 있다는 뜻이고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 안에 이 마디가 있잖아요. 세로 줄. 그 마디 안에 4분 음표가 세 개 들어가도록 된 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슨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음길이가 짧아진 거. 8분 음표라면 만약에 4분의 3박자일 경우에 저기 6개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또 저기 뭐야 그거를 4박식으로 잘게 쪼갰다. 4박식으로 잘게 쪼갰다 하면은 그저 저기 뭐야 16분 음표로 잘게 쪼갰다 하면은 그게 432 한마디 안에 그 3박자가 12개가 들어가야 돼 음표가. 그래야 4분의 3박자도 말할 수 없이 음표 수 많으려면 많어. 무려 저기 뭐야 12개가 들어가야 저기 뭐야 한마디를 이룰 수도 있는걸?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 뭐 이렇게 할 때 위에는 그걸 말해요. 그 밑에 그 음길이에 있는 그 음표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그 단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4분의 4박자로 놓고 보실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3등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덩궁 딱궁에서 쪼개고 딱딱 궁궁에서 쪼개고 떡궁 궁궁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3분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분절로 들어가 볼까요? 덩궁 딱궁 시작. 덩궁 딱궁. 자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한번 세 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덩궁 딱궁. 좋습니다. 다시 시작. 덩궁 딱궁. 좋습니다. 시작. 덩궁 딱궁. 좋습니다.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둘째 분절로 갑니다. 시작. 덩궁 딱궁.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 들어갑니다. 딱딱궁궁. 이게 5, 6, 7, 8이면서 두 번째 4분의 4박자로 보자면 이제 두 마디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딱딱궁궁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아홉 번째 박을 위해서 여덟 번째 박에서 들어주는 센스 보여주셨습니다. 시작! 딱, 딱, 궁, 궁. 이렇게 해야지 아홉 번째 박을 칠 수 있겠다. 첫 궁, 궁, 궁을. 시작! 딱, 딱, 궁, 궁. 이렇게 모아게 듭니다. 시작! 딱, 딱, 궁, 궁.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 딱, 딱, 궁, 궁. 좋습니다. 이제 두어 번 더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딱, 딱, 궁, 궁. 그렇죠. 시작! 5, 6, 7, 8. 시작! 딱, 딱, 궁, 궁. 좋습니다. 시작! 딱, 딱, 궁, 궁.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척, 궁, 궁, 궁. 4분의 4박자로 보자면 마지막 셋째 마디입니다. 시작! 척, 궁, 궁, 궁. 좋습니다. 다시 시작! 척, 궁, 궁, 궁. 다시 척, 궁, 궁, 궁. 다시 들어갑니다. 시작! 척, 궁, 궁, 궁. 척, 궁, 궁, 궁. 좋습니다. 다시 시작! 척, 궁, 궁, 궁.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척, 궁, 궁, 궁.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체로 다시 들어갈게요. 궁만 이렇게 조금 자, 동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예, 이렇게 들어가고요. 굳이 서양 음악의 그 템포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중머리는 되게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그래서 중이에요. 가운데 중이잖아요. 보통 빠르기라야지 원래는 중머리 속도는 템포는 모데라토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그 템포 기호로 본다면은 모데라토 정도에 해당하고, 그렇지만 늦은 중물이라고 해서 앞에 늦은 자가 들어갔을 경우는 안단테 정도 속도로 느린 걸음 속도로 이렇게 걷는다. 느직느직하게 걷는 그런 속도.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궁궁.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안단대 속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지만 원래는 중물이 원래 본디는 모데라토 정도 그렇게 보통 빠르기로 가야 됩니다. 시작! 동궁 따궁 따각 궁궁 궁궁 궁궁궁 궁 따딱 궁궁 척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 궁궁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궁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궁궁 딱궁 딱딱
팍팍붕붕쩍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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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를 북을 치셨어요. 저 항상 이렇게 오래 북을 치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첫 수업이니까 북이 길었고 항상 북을 칠 거예요. 항상 북을 칠 거고 항상 짚어드릴 거고 그러니까 오늘 다 안 되셨다고 절망하실 그럼요. 필요가 없고 네, 낙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개인 편차가 다 있으세요. 선 경험이 있거나 리듬감에 유난히 몸이 반응을 잘 하거나 또 그 리듬에 반응이 좀 늦거나 다 그런 개인 편차도 있는 것이니까 그 늘 제가 짚어드릴 것이니까 오늘 한숨이 안 된다고 낙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는 기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고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초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께서 낙담하시거나 이르게 중도에 그냥 막 좌절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전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차피 장단은 또 이거보다는 짧게 할 겁니다. 첫 번에 배울 때는 어떤 장단이든 좀 길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반복할 때는 훨씬 짧아집니다. 뭐 10분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항상 짚어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또 영상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그 영상으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